슈키라의 현남매라고 들었습니다. 딕펑스의 태연 씨 그리고 포미닛의 소연 씨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 네. 네, 이렇게 네 또 뵙네요. 그니까요. 얼마 만에 뵈시는 거예요? 일주일이요. 아, 일주일. 네. 그래, 저만 굉장히 어색해요, 지금. 막 이리저리 말 걸고 있는데. 아,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는 게, 저는 사실 요즘에 방송 활동을 그렇게 네. 많이 안 해서. 네. 태연 씨는 어디선가 한번 뵌 것 같아요. 그죠? 예, 게스트로인 것 같은데. 네. 어디선지는 잘 모르겠고. 딕펑스. 그러니까요. 로 나오셨을 때 아 저희가 디펑스로 나왔을 때요. 네. 오, 그랬구만. 그랬던 것 같고요. 네. 소연 씨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봤거든요. 사실 한 7년 네. 정도 된 것 같아요. 근데 대기실에서 맨날 인사만 하고 지나가느라 옛날에 근데 같이 무대했던 거 기억나세요? 아 어떤 거였죠? 줄리엣 했던 것 같아요. 같이 합동 무대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. 샤니 선배님들이랑. 그때 소연 씨네 회사에 가서 저희가 연습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, 그랬던 적이 있군요. 맞아요. 그때 한번 어색어색하게 하고 있었죠. 그렇게 하고 사실 더 친해질 수도 있었는데 네. 또 아이돌인지라. 아 저는 진짜 그렇게 해서 아이돌 분들 다 친해지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막상 이게 대기실에서 보거나 하면은 네. 다들 그냥 인사만 되게 뻘쭘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아,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맨날 좀 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. 한 번씩 보고 또 가끔 가다가 보니까 맞아요. 이게 또 그렇게 안 돼요. 신기하죠. 맞아요. 네, 아, 또 포미닛 소연 씨는 네. SNS에 어제였나요? 네.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아. 웬 남성분이 계셔서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또 사진에 권소, 허가, 기봉봉이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네. 권소는 소연 씨, 네. 허가는 뭐 허가연 씨. 네, 맞아요. 이름 때문에 허가인 거예요? 네, 저희가 멤버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. 소연, 지연, 지연, 지윤, 가윤 이렇게 비슷해서 아, 그러네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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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성은 다 달라가지고 네. 성이랑 이제 이름 중간 글자를 많이 애칭으로 불렀죠. 권소, 쩐지, 허가, 남지 아, 이렇게 그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. 네네네. 좋네요. 그럼 기봉봉 씨의 정체가 궁금한데요. 아, 기봉봉 씨는요. 예. 저희 이제 옛날 메이크업 쌤이에요. 지금 아, 현재는 아니고 아, 전에 메이크업 쌤인데 네. 친하게 지내가지고 요즘 또 강아지 때문에 자주 봐가지고. 이렇게 딱 만나서 부를 때도 기봉봉 누나 이렇게 불러요? 언니 이렇게 불러요? 아니 남자분이세요. 아이고 아, 기봉쌤 기봉쌤 이렇게 부르죠. 아 기봉 아, 네. 기봉 저는 기봉봉을 보고 네. 샤이니에도 또 기범이란 친구가 아, 있어요. 키란 친구 네. 본명이 기범인데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 친구가 계속 떠올라서 이게 어떤 관계일까라고 그런 아. 생각이 드는 네, 그런 것도 있었고요. 휘61님인데요. 네. 네. 맨날 뭐 먹을지 나보고 정해라 해놓고 기껏 말하면 딴 거 고르는 오빠야. 좋냐? 이건 친구 사이에서도 맞아요. 많지 않아요? 근데 그쵸. 저는 못 골라요. 선택 그 장애가 있어서 네. 못 골라요.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네. 못 고르는 분들. 네. 친구들 중에.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야 그럼 이거 먹을래? 그러면 대충 따라가는 편이세요? 아니면 아니 제가 그거는 나 아니고 저는 따라가는 편이에요. 아, 따라가는 진짜 편이에요? 아무거나 괜찮아서 골라. 어 그래 그래 다 그래 그래요. 아 그렇게라도 되면 굉장히 마음은 그 정도면 네. 진짜 편한 거죠. 태연 씨는 어떠세요? 저는 보통 제가 좀 말하는 것 같아요. 뭐 먹자, 아~ 뭐 먹자. 아, 뭐 먹자. 네, 이런 식으로. 그런 게 너무 좋은 네. 것 같아요. 한순간에 그렇게. 판단이 이렇게 딱딱 서나요? 아, 저는 그냥 그 먹고 싶은 걸 그 전날 정해놔요. 아. 네. 제가, 저는 약간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지 생각하고. 와. 계속 유형한테 엄청 생각해놓거든요. 와, 신기하다. 네. 내일은 생태찌개 먹을 겁니다. 신기하네요. 네, 문자 주고. 저도 연습생 때 네.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. 출근 시간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서 아, 숙소 살 때 이제 일찍 일어나는 멤버들이 일찍 가서 다 찍어주고 이랬거든요. 아 정말요? 아, 진짜요? 네. 그랬는데 너무 티나게 1분 간격으로 찍은 거예요. 그래서 걸려가지고 청소하고 아이고. 그랬던 적도 있고 이거 아, 잘해줘야 되는 아, 그런 되는데. 게 있구나. 네. 굉장한 시스템인데요. 좋은 회사네요. 장난 아니다. 예, 또 0712님이 네. 내가 화장품 새로 살 때마다 안 어울린다고 뭐라 하더니 다음에 만날 때 보면 나랑 똑같은 거 갖고 있는 친구야. 그런 게 10개는 되는 것 같은데 따라 사니까 아, 좋냐? 아, 맞아. 이런 기분도 있어요? 있어요. 여자분들 이거, 꼭 그때, 있어요. 맞아, 맞아, 맞아. 네. 아, 내가 이거 이쁘다. 나중에 사야겠다는데 이거 별론데? 이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딱 신고 오고. 먼저? 네. 그러면 아, 또 살 수도 없고 애가 있으니까 그치. 살 수도 없고 마치 그렇죠? 내가 고른 양. 아. 근데 산 것도 아니고 선물 아, 나 이거 선물 받았다고. 선물 어떻게 할 수도 없게 선물 받았다. 아, 이거 싫은데 선물 받았어. 어떻게? 근데 아. 얄밉죠. 그렇군요. 또 남희준님.